보통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이 올라올 때그 아픔이 되게 두렵거든요. 특히 그렇게 아프게 죽은 그런 죽음의 아픔을 보면 너무 두려워서 잊어버리려고 해.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아픔이 찢어지게 아프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아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픔이 치유가 안 돼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아픔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프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또한 행복만이 아니라 아픈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음을, 죽음의 아픔을, 그들이 느낀 죽음의 아픔을 나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참지 말고 울어야 돼요. 많이 많이 울고 그러되 자기 자신에게 너는 살아남았으니까 아파야 되고 우울해야 된다고 또 아픔을 강요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웃고 나서 죄책감에 또 빠지기도 해요. 나는 살아서 웃고도 있네? 나를 떠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는 죽었어도 살아남은 엄마, 아빠, 내 가족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기를 바랄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단 자기들을 기억해 주길 바랄 거예요. 기억을 자주 떠올려 주세요. 보통은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 잊지 말고 그분들과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서 말해주고 너랑 있어서 행복했다고. 이렇게 그때 같이 있었던 행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이렇게 기억은 해주되 그 슬픔에만 잠겨서 떠나간 그 고인을 아픔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변이 쉴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향해 아파하면. 내 곁에 와서 몇 년을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할때 돌아가신 분의 그 영혼도 편히 쉴수 있고,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했던 행복도 느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